앨범이에요. 숲의 아이로 몽환적인 음색은 물론 원앤올리 특별한 퍼포먼스와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봄거래의 메인 댄서 유아, 이번에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미니 앨범 셀피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아의 첫 히트 앨범입니다. 열어볼게요. 크레딧 카드, 설명서, 에어키트, 포토카드 세트, 랜덤 포토카드. 지난 앨범과는 180도 다른 이미지로 눈길을 사로잡는 유아의 셀피시.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 흠뻑 빠져버릴 준비 되셨나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나 떨리는 포카 타임. 야, 핑크 공주, 짝짝, 인형이네 인형이야. 2년 만에 컴백. 오랜만에 전해진 반가운 소식에 유아가 선보일 음악과 퍼포먼스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앨범 셀피시는 개성이 뚜렷한 4곡이 유아의 자신감을 담아냈고, 앨범의 제목처럼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유아의 능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과 걸크러시함이 공존하는 이번 셀피시의 컨셉은 키트 앨범으로도 잘 표현되었습니다. 유니크하고 키치한 분홍빛 어항의 모습이 담긴 패키지 커버 뿐만 아니라 파스텔 톤의 색감 배치만으로도 이번 컨셉을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정사각형 형태로 제작된 유아의 컨셉 포토도 소장할 수 있으니 더욱 특별하죠. 바인더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가 있는 키트 앨범의 구성품이랍니다. 유아만의 특별한 음악 세계관을 만날 수 있었던 앨범 셀피시, 바다의 아이가 된 그녀의 이번 활동을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유아의 셀피시, 여기는 키트 앨범이었습니다. 빠잉!